안녕하세요, 러브예정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종이팽이를 가지고 왔습니다. 색종이로 접은 거고요. 이 작은 팽이는 학종이 작은 사이즈로 접은 거예요. 만들기도 하고요. 놀이까지 같이 연결해서 할수 있는 종이팽이입니다. 오늘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잘 돌아가네요. 종이팽이는 15 곱하기 15짜리 양면 색종이 3장이 필요해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3장을 준비하시면 되고요. 색종이 3장, 아랫부분 하나, 가운데 부분 위에, 그래서 3장이 필요합니다.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. 맨 아랫부분으로 갈 바닥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하시고요. 이 바닥 부분으로 갈 색이 안쪽으로 접히게 해서 접을 거예요. 그래서 안쪽으로, 저는 파란색 부분이 바깥으로 나올 거라서 안쪽으로 접어서 꼭지점하고 꼭지점을 막다트려서 접을 거예요. 그래서 접으시고요. 누르는 게 힘들면 이런 도구를 이용하시면 깔끔하게 접어줍니다. 꼭지점하고 꼭지점 발 맞추시고요. 색종이 할 때는 누르는 부분을 잘 눌러주시면 깨끗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편 상태에서 가운데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. 아이들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. 방석 접기. 앞쪽으로 방석 접기 한번 했고요. 이 상태에서 뒤로 돌려서 방석 접기 한 번 더 해줄 거예요. 방석 접기를 앞으로 한 번, 뒤쪽으로 한번 했습니다. 한 상태에서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. 그대로 풀어서. 그래서 풀어서요, 여기 양 옆면으로 된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선이 나와 있죠. 선 쪽을 살짝 눌러 볼게요. 누르시고 반대도 누르시면, 이 지금 제가 방석 접기 해가지고 이 선이 표시가 돼서 이렇게 쉽게 주머니 접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주머니 접기 했고요. 여기도 양쪽을 잡으면 쉽게 이렇게 선이 있어서 그대로 눌러 주시면 주머니 접기, 내 모서리를 주머니로 이렇게 사각 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. 주머니 접기 쉽게 하시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이 상태가 됐고요. 됐으면 이제 내 주머니에다가 아이스크림 접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고리를 접어 줄 거예요. 얘도 이렇게. 학접기식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줍니다. 다 접었으면요, 접은 상태에서 여기를 살짝 펴서요,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. 접힌 부분. 안쪽으로. 접힌 부분을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쏙 넣어주세요. 내린데다. 안쪽으로. 선이 있어서 쉽게 안으로 넣어지거든요. 안으로 넣어서 쏙 해서 바깥쪽으로 꼬리를 펴주세요. 바깥쪽으로 꼬리를 펴줍니다. 안쪽으로 해서 선 잡아서 해서 바깥쪽으로 해서 그리고 이 상태가 됐잖아요. 그랬으면 꼬리 네 군데 남겨 놓으시고요. 가운데 쪽 있죠? 이 선에 맞춰서 바깥쪽으로 또 눌러주세요. 바깥쪽으로 눌러주시고 네 군데에다
사면을 다 이렇게 눌러줍니다. 깨끗하게. 사면을 눌려줬으면은 맨 밑쪽 바닥은 만들어진 거예요. 그럼 이거 한쪽으로 놔두시고요. 한쪽으로 잘 놔두시고요. 이제 가운데 부분, 두 번째 가운데 몸이 될 부분을 한 번 더 만들 거예요. 얘도. 얘는 색이 보이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게. 그죠? 바깥쪽으로 가게 했으면 저는 주황색이 나오게 할 거니까 안쪽으로 접게 할 거예요. 안쪽으로 접어서 꼭 눌러주시고요. 넣으시고요. 얘도 방석 접기를 합니다. 방석 접기 한번 한 면으로 방석 접기 했고요. 뒤로 돌려서 방석 접기 또 해주세요. 뒤로 돌려서 방석접기. 방석접기 두 번 했고요. 그 다음에 한 번 더 뒤로 돌려서 또 방석접기를 꼼꼼하게 해줍니다. 팽이는 거의 방석접기로 시작해서 팽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방석접기 방향을 바꿔서 방석접기 했고요. 방석접기 한 상태에서 이제 세 번 했으면 뒤로 돌려서 이 날개 부분을 뒤로 젖혀줍니다. 이렇게 뒤로 젖혀줄게요. 네 모서리 다 뒤로 해서 해주면 이 상태가 됐거든요.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아까 맨 바닥 쪽 만들어 놓은 거 있죠. 이 사이로 해서 이 모서리가 이 가운데 쪽 젖혀진 모서리 사이로 들어가게 이렇게 끼워주세요. 끼워주시고요. 가운데편도 이쪽으로 끼워주시고요. 여기도 이쪽으로 끼워주시고요. 하나 남은 거는 좀 힘들면 이렇게 살짝 종이니까 구부려서 넣으시면 돼요. 구부려서 딱 넣어주시면 이 상태가 됐거든요. 상태 된 상태에서 이 사이 있죠. 이 틈 사이로 해서 이 날개를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. 천천히 양쪽을 펴시면서 안쪽으로 살짝 넣으시면 쏙 들어갑니다. 사이즈가 딱 맞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넣었습니다. 이 부분도 여기다 넣어주시면 내 모서리 다 넣어줄게요. 넣었고요. 여기도. 넣었습니다. 그럼 뭉치 됐죠. 그랬으면 이제 위에 손잡이가 필요하겠죠. 손잡이도 한번 접어볼게요. 손잡이는 이걸로 할 거고요. 손잡이 색이 나오는 쪽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해서 가운데 잡아주시고요. 가운데 잡아주시고요. 가운데 부분에다 방석 접기를 하는데 여기 끝을 잘 맞춰서 기준을 했잖아요. 근데 손잡이 부분은 끝을 꼭 맞추지 않고요. 0.5mm 정도 남기고 0.5mm 정도 남기고 했어요. 그럼 0.5mm 정도 남기고 하면은요, 이렇게 네 군데를 한번 해볼게요. 해보면은, 이렇게 선이 딱 보이시죠? 남긴 자국이. 이 정도, 0.5mm 정도 남기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방향을 바꾸지 않고 한 상태에서 또 0.5mm 남기고, 그대로. 똑같이 방석 접기를 하는데 0.5mm 정도 남기고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. 종이를 접, 손잡이를 만들었을 때 끝까지 다 남기지 않으면 찢어지는, 종이가 좀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
가운데 부분을 남깁니다. 손잡이를 잘 만들 수 있게. 한 번 더 0.5mm 또 남기고 세 번을 합니다. 그럼 가운데가 하얀 부분이 보이시죠? 이렇게 하얀 부분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드시면 잘 만드신 거예요. 0.5mm 남기고 얘는 같은 방향으로 세 번을 계속 같이 합니다. 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접을 거니까. 그래서 세 번을 한 상태에서 안쪽으로 안을 접어주세요. 꾹 눌러주시고요. 얘도요. 또 반대편도 꾹 눌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삼각접기를 삼각주머니 접기식으로 해서 이렇게 접으시면 이 형태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 형태가 이렇게 손잡이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팽이 만들어 놓은 데다 손잡이를 끼울 거예요. 이 사이로 해서 중간에다 세 개는 쉽게 끼우실 수 있는데 하나는 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. 그럼 살짝 구부려서 옆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넣고 난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손잡이가 살짝 부풀어 오르면서 팽이 바닥이 바닥에 닿고 옆면이 살짝 뜨거든요. 그럼 팽이가 훨씬 더 잘 돕니다. 그래서 친구들하고 팽이 싸움도 할 수 있고요.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도 쉽게 만들 수 있고요. 색종이 세 장으로 만들 수 있는 팽이입니다.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팽이 접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저는 러브 애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